MBC 아이돌 라디오 시즌2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아이돌 라디오 시즌2는 무기한, 무관객으로 진행됩니다. 안전선을 넘어 스튜디오 바깥에서 내부를 촬영하거나 구경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됩니다. NC 유니버스 어플리케이션이나 MBC 라디오를 통해 시청 및 청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지침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항과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의 건강을 위해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돌 유니버스를 누비는 떡밥 탐사대 아이돌 라디오 시즌 2.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Jamie's party. 네, 천상계 음색과 몽환적인 무드로 돌랑이들에게 방구석 파티를 열게 만드는 그녀, 제이미가 주최하는 파티에 출구는 없습니다. 매력 unbelievable, 가창력 oh my god, 비주얼 amazing, 짱 제이미의 매력 파티에 빠져버릴 돌랑이들은 볼륨을 더 크게 높이고 오늘의 파티를 후회 없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let's get it, Jamie, 아이돌 라디오의 Talking Success. My mascara's running down my cheeks, yeah. Billion dollars drowning on my sink, yeah. I'm so messed up. Someone take a picture now, yeah. All my exes say I'm really toxic. Kind of true though, I'm a bit chaotic. Baby, fuck 'em. I'm the hottest deals around. Go bring more. Yeah, I'm thriving off the drama. Oh, when I'm low, then I'm rising even stronger. I'll throw myself a pity party. Jamie의 신곡 Pity Party 무대 함께 하셨고요. Jamie가 주최하고 돌랑이들을 초대한 Jamie's Party는 잠시 후 본격적으로 함께 할게요.
자, 오늘은 돌랑이들을 설레게 할 반존대 모먼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랑이들, 그간 평안하셨지? 잠은 잘 주무셨어? 밥은 드셨고? 네, 마지막이라 말하고 영원을 꿈꾸는 체디, 몬스타엑스 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돌랑이들의 자랑이 되기 위해 오늘도 기강 최대로 제 가슴에 기강을 잡고 왔어요. 네. 예, 기강을 예, 제대로 잡고 왔습니다. 왜 이렇게 높지? 어? 왜 이렇게 높지? 내가 높여놨는데? 어, 그래. 어. 네, 돌랑이를 진짜 저는 아디와 아디와 하는 꿀디 저는 몬스타엑스 주원입니다. 자, 오늘은 돌랑이들에게 긴급 속보를 전해드리는 꿀디의 뉴스 타임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타엑스의 보수 브라더스이자 대표 유교보이였던 우리 체디가 지난 2월 6일 유니버스 프라이빗 메시지에 한 장의 사진을 올려 돌랑이들의 일요일을 아예 날려버렸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사진인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와우. 바로 이 사진. 와우. 체디 도대체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길래 이런 사진을 올렸던 걸까요? 와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아, 사실 뭐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좀 의도가 다분하다 봅니다. 아,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이렇게 사람이... 사진 이렇게 찍으면은 좋아하겠지? 예. 운동장에서 네. 이게 운동을 끝나고 예. 이렇게 힘이 빠져서 누워 있다가 예. 한번 이렇게 찍어서 예. 이렇게 보내봤는데 사진첩에 예. 사진이 많이 없더라고요. 올릴만한 게. 예. 그래서 이게 올려봤는데 예. 뭐 이렇게 좋아해 주셨다니 다행이네요. 예. 굉장히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사진에서. 아, 이걸 이렇게 크게 가져오니까 또 이상하네. 아, 예. 너무 커 그냥 사진이. 우리들만의 이야기로 남겨두지. 왜 이걸 뽑아가지고. 이런 사진을 올리니까 예, 일요일이 다 날려버린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예? 예. 아유, 어떡합니까? 아유, 월요일에 올릴 걸 그랬어. 아니, 근데 이 보수 브라더스 리더인 우리 유기현 씨. 유기현 예. 씨가 이 사진 알고 있어요? 뭐 연락이 없는 걸 보니 아직 못 예. 보지 않았을까. 아... 예. 그렇죠. 못 네, 봤을 수도 있죠. 그냥 안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못 본 사진이었어요. 쭉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이제 볼 거예요. 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체디의 살색짤과 함께 케미타임 가져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이거 굳이 내가 이걸 들고 케미타임을 찍어야 되나 싶긴 합니다. 아, 그래서 내가 들고 하는 게 더 웃겨. 왜? 내가 내 사진 들고 이렇게 하는 거 웃기니까. 형이 들고 찍어야지 내가 못하러 내가 형의 살색짤을 들고 내가 못하러 사진을 이렇게 케미타임을 합니까? 빨리 찍죠. 자, 그러면 카운팅 드리겠습니다. 아, 하나. 옷 입혀줘야지. 아, 옷을 입혀줘. 아, 또 체디가 저거를 이렇게 많이 추울 것 같아가지고 네. 목도리를 준비했잖아요. 감기 걸려요 여러분. 감기 걸려. 이렇게 사진 찍으면 사진에서 감기 걸려. 그래서 이렇게 목도리를 좀 해주는데 아이 따뜻해. 아, 느낌이 조금은 뭐라 그럴까? 좀 희한한 느낌이에요. 조금 어? 라디오에서 이런 말 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러워요. 아, 더럽다. 아, 죄송합니다. 더럽다는 표현. 알았어. 아니, 근데 제가 들었는데 네. 우리 체디가 이걸 올리면서 뭐라고 단어를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 예전에 네. 우리 션우 형이 네. 그 팩하는 사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카페 올리고 너무 야한가 킥 이거 올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좀 따라해 보려고 너무 예. 야한가 이거 올렸 그 글을 썼어요. 아까 운동하고 뭐라 그랬어요? 힘들어서 쉰다 그랬죠. 예. 그래놓고서 사진을 올렸는데 너무 야한가.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의도가 저는 다분하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한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션 형도 보고 싶기도 하고 그 이게 유머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인용을 해봤다. 어어. 그런 느낌인 거죠. 안돼. 섹시해요. 예. 또 우리 체디 또 입술이 또 굉장히 섹시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예, 섹시, 빨리 사진 찍고 넘어가죠 이거.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케미 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는 도대체 근데 나는 무슨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야 이 사진에? 아이, 뭐 그냥 뭐 어깨 동무 하시던데. 어깨 동무 이렇게. 가려줘. 가려줘.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참. 예. 우리가. 참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예, 예. 앞으로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예. 우리 추우니까 여면님. 아, 이거 잘 넘어갈게요.
왜요? 아, 어제 체디가 품으로 보내준 셀카 덕분에 잠을 설쳤어요.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녀요. 그럼요. 네, 따뜻하게 입고 다니겠습니다. 예. 네, 형원 바라기님, 체디 붓기 어디 갔어요? 너무 청순해요. 감사합니다. 네. 남편을 찾습니다님. 인상착의는 청바지에 회색 후드, 외투는 검정색 항공 점퍼를 착용했습니다. 이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잘생겼다고 외쳐주세요. 이주원, 아, 돌라 잘생겼다. 아, 에따, 너무 잘생겼죠. 8180님, 이번 설에는 시간 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왔어요. 철없는 딸내미 때문에 밤 12시에 눈사람 만들러 같이 나가준 몬버지랑 딸이 좋아하는 몬스타엑스 TV 나오니 보라고 과일 깎아주고 라디오 같이 들어주는 몬머니 덕분에 사랑만 잔뜩 받고 돌아왔네요. 저의 행복한 추억 사이사이 자연스럽게 못 며든 채꿀디가 좋아서 사연 보내봐요. 조금 늦었지만 채디꿀디도 듣고 있는 몬베베들도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많이 받고 튼튼한 한 해 되기를 바래봐요. PS 엄마 아빠 너무너무 사랑해.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자. 수정이가. 아 우리 수정이 효녀네요. 예, 우리 수정씨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네. 네, 저희가 응원 많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다음에 잘생긴 천재 아티스트 이주원님, 주말 지나고 출근했더니 오늘 일이 산더미예요. 저는 오늘 8시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야근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선전포고 해놨는데, 야근하면서 힘낼 수 있게 나쁜 사장님, 야근 자꾸 시키면 체디꼬디가 혼내줄 거야. 한 번만 해주세요. 제발 누나 소원. 이렇게 하시네요. 나쁜 사장님! 자꾸 시키지 마요, 야근! 요즘에 왜 이렇게 자꾸 야근을 시키십니까, 나쁜 사장님! 아, 근데 요즘엔 또 그 있잖아요. 야근을 하면은 또 돈을 더, 야근 수당을 준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럼 좋은 사장님! 야근 많이 시켜주십시오. 돈도 제대로 주시고요. 정말 현실적인 답변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둘리 왜 꿀벌님, 뭘 자제해? 그런 건 자제하는 거 아니야. 역시 우리 몬베베 직설적이에요. 또 화가 났어요. 네, 또 화가 났어요. 화난 느낌입니다. 자, 여기까지 댓글 읽어봤고요. 네. 자, 아이돌 라디오 시즌 2 생중계를 볼 수 있는 곳은 네. NC 유니버스 어플이고요. 네. 체리와 꿀디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저녁 8시입니다. 네, 토요일 일요일 새벽 2시는 MBC 라디오, 토요일 일요일 밤 12시는 MBC FM4U 아이돌 라디오가 주파수를 타고 돌랑이들 찾아갑니다. 체리와 꿀디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노 넘버스, 숫자로는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가치와 매력을 가진 그녀가 아이돌 라디오의 제이미스 파티를 열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부터 so sweet한 파티 타임에 한번 빠져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핫하고 쿨하고 혼자 다 하는 치명적인 파티퀸 제이미, come on! 와우! 와우!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프리파이로 돌아온 제이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제이미, 제이미. 자, 이어서 오프닝 요정 짤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만큼 요정인지. 하나, 둘, 셋. 와우. 오, 귀여워요, 귀여워요. 와우. 네, 자리로 들어와 주세요. 와우. 제디, 좀 이렇게 소울 있게. 진짜 너무해. 나 너무해요, 정말. 나 너무 요정 같았는데 이거. 아, 아 오케이. 네. 자, 우선 아이돌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돌랑이 분들에게 네. 인사 부탁드려요. 하이 돌랑이들, 제이미예요. 반갑습니다. 예. 자, 이제 파티의 무드 과몰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앞에 놓인 잔이 있습니다. 잔을 들어주시고 사소한 거 좋아요. 약간 좀 파티답게 우리의 오늘의 TMI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TMI는 제가 돌랑이분들 우리 몸베베 분들에게 오늘 뭐 입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좀 추첨을 이제 해서 제가 오늘 청바지에 회색 후드에 이제 항공 점퍼를 네, 입게 된 게 오늘 저의 TMI입니다. 엄청나네요. 제이미 씨? 네. 엄청나요? 아, 엄청난 TMI예요. 되게 길었어요. TMI 좀 짧아야 되는데.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요. TMI. 네. 저의 TMI는 하고 있던 작업이 앞이 안 보이다가 보이기 시작했다. 무슨 작업? 무슨 작업? 곡 작업이. 무슨 곡 작업? 우리 거. 우리 거? 와우. 그걸 지금 얘기한 거야? TMI가 아닌데 이건? 스포 아니에요? 뭐야? 그걸 왜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언제 나올지 모르고 항상 난 준비하는 거지. 그래. 항상 준비하는 거잖아. 오케이. 자, 제이미 씨. 네, 저는 오늘 왼쪽 양말부터 신었습니다. 와우. 진짜 TMI네. 네. 진짜 주제에 딱 맞았어. 그 왼쪽 양말만 신었어요? 아니요. 왼쪽부터 신었어요. 왼쪽부터 신고 오른쪽도 신고.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제이미 씨가 건배사를 네,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2년 나를 위해 살자. 나를 위해 살자. Cheers. 오케이. 진짜 술이에요? 이게 뭐죠? 포도주스네요. 포도주스. 포도주스. 맛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케이. 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또 제이미와 함께 몽환적이고 치명적인 파티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미스 파티 타임. 또 제이미 씨가 5개월 만에 영어 싱글 피리 파리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어떤 곡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려요. 일단 피리 파리는 나 혼자만의 파티다. 그래서 그 가사를 보면 다 영어인데요. 이제 그러니까요. 전 남자친구들한테 예. 이제 약간 이제 I don't give a 이러면서 이제 떠나고 SS. 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올라갈 거다 이나마 세 이렇게 한 곡입니다. 진짜 왜 이렇게 소리가 딱딱? 제스처 진짜 어떡하지?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파리인데 막 진짜 오케이. 나는 위로 이렇게 복수한다. 올라갈 거다. 아동 기버 올라갈 거다. 제가 MC 하는 곳에서 되게 잘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본인들의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저를 약간 놀리시네요. 아, 여기는 또 저희의 필드니까. 몇 년 되셨는데요? 예? 몇 년 되셨는데요? 어디가요? 여기 MC 하신지 몇 년? 아, 저희 아직 1년 되지 않았습니다. 달.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스. 이렇게 지금 네. 거의 혼자 나온 게스트가 제이미 씨가 지금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 네. 처음인데 감사합니다. 지금 제이미 씨 한 지금 6명 앉아 있는 느낌이거든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하루 기대가 됩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또 그리고 반전이 숨어 있는 우리 스토리텔링과 또 은유적인 가사가 또 인상적입니다. 예, 그래서 제이미가 가장 좋아하는 가사 어떤 파트예요? All my exes say I'm really toxic. Kinda true though. I'm a bit chaotic. 이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아, 약간 포인트가 이게 포인트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어떤 내용인지도. 내 전 남자친구들은 나보고 조금 약간 미친 사람 같다. 근데 맞긴 맞아. 나도 좀 미친 사람 같아. 약간 이런 느낌. 인정을 하는 느낌. Crazy and crazy. Yes, I'm crazy and crazy. 예, crazy and crazy. 좋습니다. 또 이번 신곡으로 제이미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저는 춤을 도전했습니다. 와우. 그러니까요. 근데, 춤을 추더라고요? 근데 약간 왜 느낌이 놀리시는 느낌으로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 제가 말하면 약간 좀 놀리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좀 섞여있는 네, 춤을 도전해봤습니다. 아니 지금 잘하던데 잘해요. 그루브가 있어. 그루브가 벌써 왜, 또 말할 다들, 때 제스처가 다들 이렇게 말하는데 네. 눈이 이렇게 벽 쪽을 향하면서 얘기해요. 인중 보면서 춤 잘 추던데요? 약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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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for real for real talk real
Talk real. It's talking real right okay, now. Okay. Yeah, talk real right okay. now. Okay. All right. Okay. All right. Let's go. 꿀디가 양쪽에 있네요. 자, 우리 치명적인 네. 안무까지 소화를 해서 우리 베이비 제이들한테 심장을 아주 저격을 해버렸어요. 네. 또 파티는 춤이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 피리 파리의 포인트 안무 직접 와. 배워보죠. 오케이. 와, 그럼 제이미의 춤을 배워보는 거예요? 그룹. 왜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아니 왜 그래요? 에이 마음에 들죠 당연히. 아니 뭐 아까부터 조금 따라 추시던데. 아 그럼요. 오빠들은 춤을 잘 추시니까 빨리 배우실 거 아니에요? 네. 아 맞아요. 네. 아 내가 바로 빨리 배울 것 같아요. 0.5초 만에 나올 줄. 예. 아니에요 그렇게 심춤이 아니라. 아, 느낌 있어요. 아니에요? 혹시 안무는 우리 제이미 씨가 직접 만든 춤인가요? 아유 무슨 말이세요? 아, 배웠구나 성실히. 네. 성실히, 아, 성실히 배웠어요? 성실히 배운 안무. 근데 막 약간 그 제이미 씨의 이런 안무적인 의견도 들어갔어요 이번에? 아 저는 네. 조금 피리파리에 꽂혔으면 좋겠다. 그 피리파리라는 구간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구간에 조금 사람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약간 좀 사람들도 보고 약간 챌린지도 하고 yes. 약간 yes. 그렇게 좀 쉽게 그게 오늘 두 분의 챌린지. 오케이 okay, 오늘 okay, okay. 두 분의 챌린지 오케이. Okay. 그럼 먼저 봐야죠. 먼저 우리 제이미의 피리파리 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Stop. Stop. 일단은 저기 잠깐만 여기 가르쳐 주기 전에 음악에 맞춰서 먼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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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먼저부터 이렇게 가르쳐 주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악 큐즈. Party. 알겠습니다. 아 뭐야? 이그채요. 이그채요. 야. 아, 춤을 잘 추네 진짜. 우리 몬스타엑스도 춤이 이 정도 난이도였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할 정도로. 아 오빠들은 막 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땀이 나요. 막 드럼 오오오오 맞죠. 또 제이미 씨가 몬스타엑스 노래 많이 알잖아요.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많이 알잖아요. 잘하는데 무슨 춤인지 모르겠지만. 자 여튼 자 배워보도록 하죠. 피리파리 한번 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 Throw myself a pity party 하고 고양이 손을 왜 고양이 손이에요? 전 고양이 하고 싶어요. 아, 고양이를 너무 하고 싶어서. 오케이, 오케이. 나는 사자가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요. 오 이것도 괜찮아요? 네. 오 나는 원숭이가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요. 와 진짜요? 네, 다 나오는 이렇게. 거야? 와 그럼 난 뱀처럼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이렇게. 와 이렇게. 이거 내 낙타 대 낙타? 낙타. 낙타? 이렇게. 저한테 뭐 다 되는데? 아 진짜 아 여기 잠깐만요. 아, 뭐 하는 거예요? 아 여기는 여러분 우리 춤을 배우는 공간이지. 네, 네. 여기 이거 파이팅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낙타도 감사합니다. 오케이 다시 네. 자 고양이 오케이. 고양이 I'll throw myself a pity party. One two one one two one one two 예 오케이. 한 다음에 까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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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리 와. 슬라이드. 오 슬라이드. 오케이. 1 2 1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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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름을 정해주고 싶어요. 어 뭔데요? 요춤 요춤. 뭔데요? 갈까 말까. 아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어때요?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괜찮아? 오케이 갈까 말까. 그래서 포인트 안무가 이제 생긴 거지. 네. 고양이 춤. 고양이 춤. 어 고양이 춤. 그리고 갈까 말까 춤. 갈까 말까 춤. 좋아요. 어때요? 너무 좋아요. 오케이. 나 완전 좋아해. 완전 좋아요? 네. 좋았어요. 그러면 음악에 맞춰서 우리가 한번 셋이 쳐보고. 오케이. 또 우리 제이미 씨가 지금 솔로잖아요. 그렇지. 그럼 저희도 솔로로 한번 보여줘야죠.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각자 원하는 동물로 쳐주세요. That's right. 오케이. Okay, let's go. Okay. 자 음악 주세요. 자 음악이 자. 아직 안 나오네요. 어 나왔어요. 네. 오! 아 되게 빠르게 배운다. 저는 한 달 걸렸어요. 저희는요 있잖아요 여기서 수많은 춤을 배웠어요 정말. 막 댄스 스포츠 이런 거 안 해봤죠. 댄스 스포츠 안 해봤죠. 가야금 이거 뭐 해금 안 켜봤죠. 바로 하니까 우리는 저희는 다 해봅니다 여기서. 네. 오케이 그럼 오빠는 무슨 동물로 보여줄 거예요? 아 저는요 무슨 동물 추천 좀 해줘봐요. 그럼 오빠는 네. 라이언 같으니까 라이언 춤. 오케이 해주세요. 라이언으로. 오케이 라이언. 자 저부터 갑니다. 음악 주세요.
뭔지 알지? 삼바 네. 삼바 뭔지 좋아. 알지? 와 너무 좋아. 뭔지 알지? 아, 너무 좋은데? 어 뭔지 알지? 그냥 가져가요. 아 춤을? 네. 아 저 안 할래요. 어 아니 약간 진짜 박자가 좀 틀린 거 아니 괜찮아요. 너무 좋았어. 너무 라이언 같고 좋았어요. 오케이 좋았어요. 약간 오빠 무슨 동물? 무슨 동물로 갈까요? 저는 약간 네. 아까 사진 봤거든요. 밖에서 사실 와우, 그거 봐버렸어? 그 기린 같더라고요. 그 사진이? 네. 와, 그 사진이 기린 같았어. 기린 느낌으로 한번 기린 느낌으로. 자 잠깐만 있어봐요. 잠깐만 있어봐요. 제가 요거를 좀 들고 네 들고 요거를 들고 아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저 나도 충격 먹었거든요. 나는 약간 팬들과 나의 둘만의 비밀인 줄 알았는데 예. 여기서 나올 줄 몰랐어. 자, 제가 그러면 여기 옆에서 이렇게 들고 있을게요. 아, 네, 기린 좀 기린, 기린 느낌으로 오케이. 네. 좀 제대로 가볼게요. 오케이. 자, 음악 출시. 오. 기린. 오. 오케이. 오케이.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오케이. 갈까 말까. 오. 와 진짜 멋있다. 와 바로 처음으로 멋있어 보여요. 진짜요? 어, 와 처음으로 멋있어 보이는 건 뭐죠? 아니, 기린을 그간 보고. 우리가 봐왔는데 어. 그죠. 지금 이 춤추는 순간만 네? 멋있어 보여요. 아 난 기린을 쳤는데 아니 네. 아 그냥 너무 멋있어요. 이 시간만 멋져 보인다는 건가요? 네 이제 이제 끝. 아 이 시간 끝 어, 이제 들어가요? 네 오케이 오케이. 아 본인 DJ가 바뀌었나요? 본인 네 들어가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요? 네. 아 어 야 이게 기린을 춤으로 표현할 줄도 몰랐네. 그러니까요. 야 어떻게 우리 제이미 씨가 굉장히 뭐랄까 이런 토킹 네, 이런 토킹에 굉장히 뭔가 이렇게 깔끔하고 아주 말끔하게 지금 자연스러워요. 같이 해주고 있다는 어.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아 네. 예. 괜찮으세요? 아, 네. 두 분은 되게 힘들어 보이시는데. 아이. 나 이 시간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어 너무 좋아. 어. 자 그래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제이미 씨가 2013년부터 아리랑 TV After School Club 네, 진행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벌써 9년째 수많은 아이돌 게스트로 만나면서 찐텐을 이끌어내는 제이미만의 진행 꿀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얘기를 많이 나누는 편인 것 같아요. 어 팀이랑? 어 약간 어 긴장하지 말라 생방송인데 긴장하지 말라 왜냐면 대부분 다 어 애기분들이 오세요. 이제 어. 저보다 더 어리신 분들이 어. 오세요. 그래서 긴장을 엄청 많이 하셔가지고 막 농담도 던지고 그런데 쉽게 웃진 않더라고요. 무슨 농담을 던졌어요? 아, 뭐 오늘 기분 어때요? 이렇게. 아. 네. 근데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기분 어때요? 오늘, 헤이, 오늘 기분 어때요? 이러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아,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아, 제가요? 네. 아, 만약에 저의 포지션이었다면 주원 씨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아 노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 부터 저는 시작할 것 같아요. 노래 정말 잘 들었어요. 이렇게요. 네, 네. 뭔가... 노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와, 근데 그 무대 되게 다 찾아보고 저는. 네, 그렇죠. 네,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 헤이, 오늘 기분이 어땠어요? 부터 보다는. 오. 오케이. 잡스. 조금 힘들어 보여. 아니에요. 괜찮아요? 기분 너무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 예전에 같이 그렇죠. 몬스터 엑스도 그럼요, 엄청 많이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샥 지나가면서. 오늘 네. 나를 얼마나 구워 삶아둘까 그런 느낌이 오네요. 어때 지금 약간 구워지는 느낌 좀 들어요? 아니 뭐 꿀 DJ님 예. 아직은 아니죠. 아~ 좀 더 노력해보시죠. 좀 더 아니 우리 제이미 씨가 약간 눈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있네요. 네. 눈과 몸으로 뭐 얘기할 때마다 꿀 DJ님 한번 볼게요. 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요 그래요. 자 그리고 아이돌 프로그램의 또 진행자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제 그룹이 왔을 때 인원이 많으면 이름을 외우는 게 조금 어려워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영어랑 한국어랑 같이 이제 번역을 하면서 그치,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는데 이름이 비슷한 막 그룹이 있어요. 뭐 현식, 형석, 뭐 현서,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 예. 다시 그분들을 연습하고 이제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어떻게 그 이름을 뭐 외우는 뭐 그런 방법이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 일단 자리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리더 이름은 완벽하게 다 외워놓고 막내 막내 외워놓고 리더. 보컬 댄스 리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외우는 왜 래퍼는 없어요? I was gonna say rapper right now.
my god. Oh my god. Rap, where why do now? You live right now? Main rapper. 이름 외우려고 했어요. 방금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Yo,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You're 죄송합니다. From Korea. Wow, you're speaking English very good. Thank you. Oh yeah. Yes. 자 그리고 또 가장 보람이 되는 순간이 또 언제 있는지 궁금해요. 이제 다른 스케줄을 했을 때 이제 저를 알아봐 주시고 아 그때 너무 인터뷰 막 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기는 안 그러셨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아 내가 그때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예. 대해줬었지 이런 감사한 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런 마음을 좀 표하면 어떻게 제이미 씨가 커피도 사주고 좀 이런 뭐 그런 것도 해주시나요? 아 그런 접근은 못 가죠. 아. 거기까 인사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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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15살에 데뷔한 제이미가 벌써 올해가 데뷔 10주년. 20대 중반이 됐습니다. 야. 어떻게 10주년 맞은 소감이 어때요? 저는 아직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뭔가 앞이 아직 이제 막 시작될 것 같은 장창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제이미 씨를 굉장히 좀 오래 봐왔던 네, 사람으로서 굉장히 그 뭐랄까요 포텐셜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굉장히 크게 잠재돼 있다. 네, 저는 제이미 씨가 뭐 작업한 곡이나 제가 작업한 곡도 들려주기도 했었고 맞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음악적인 조언들도 좀 많이 나누고 했었는데. 아주 활동을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혹시 시간이 흘러서 20주년이 됐어요. 20주년 콘서트. 20주년 콘서트. 콘서트를 하게 됐어. 네. 오프닝 곡과 엔딩 곡 이런 노래를 하고 싶다. 이런 게 있나요? 오프닝 곡은 피리파리로 할 거고요. 엔딩 곡은 뭐 Stay Beautiful 아니면 영해 뭐 이런 Stay 곡? Beautiful. 네. 할 것 같아요. 그러면 Stay Beautiful 엔딩 곡 한 소절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Stay beautiful now 너란 꽃 계속 피겠네 내게 뭐 이런 느낌 노래를 참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네. 기가 막히네요. 네. 원래 또 그 제이미 씨랑 저랑의 또 재밌었던 또 일들이 몇 가지 있었죠. 아 뭐 얘기할 건데 패를 먼저 저한테 슬쩍 먼저 얘기해 주세요. 뭘요? 네 저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뭐 어떤 얘기하실 건지 일단 궁금하네요? 상대방도 보고 하겠다. 아니 저는 원래 제이미 씨와 또 작업을 맞아요. 네 원래 해보고 싶었었고 또 제이미 씨도 작업을 또 이렇게 해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작업을 하자 이렇게 하고 얘기가 나서 됐었죠. 예, 또 근데 아쉽게 그게 또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적이 네 3년 전 얘기였죠. 네 3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또 뭐 기회가 된다면 아 언제든지 예 제이미 씨는 괜찮아요? 저 언제든지 제 작업실에 웰컴입니다. 저의 랩 어때요? 멋있죠. 진짜 솔직히 말해서 for real for real real talk real talk 진짜 멋있어.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이런 거 좋아해요. 나 이런 거 좋아해. For real 이거 for real 느낌 있잖아요. 정말 정말 멋있죠 오빠는 그냥 무대를 그냥 예. 막 이런 가만 안 뭐 두니까. 어워드 같은 거 보면 uh-huh. 이제 몬스타엑스 나올 때 오빠 이제 차로 이렇게 해서 랩하는 그거 봤었을 때 소리 질렀어요 집에서.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차 타고 나오는데 네. 뭐 이러면서 랩하는 막 파이널즈 파이널즈 앨범 파이널즈 막 이러는데 뭐라고 하는지 난 하나도 모르겠고 어쨌든 무서움 문제. 그때 음향이 조금 좋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내 랩 딕션이 원래 좀 잘 들리는 딕션인데 맞아요. 그날따라 조금 더 무서웠더라고요. 네. 그때 또 이쑤시개를 이쑤시개를 또 소품으로 이쑤시개 또 귀엽게 예예예 예, 예. 이쑤시개 네. 이쑤시개를 약간 해봤죠. 예. 자 우리 채꿀디 바부님이 네 제이미님 바이브가 여자 주원이 느낌인데 바이브 너무 좋냥. 맞아요. 이게 저한테 좋은 좋은 거죠. 이런 사람들이 성격이 좋아. 그럼 진짜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ENFJ. How about you? ENTP. ENTP. Oh my. ENTP and ENFJ. 여기는 뭔가 INTP. 아. INFP. 예. 자 그리고 징징이님이 꿀디가 두 명인 느낌. 아. 계속 이렇게 저희를 예. 남매로 봐주시는데 그러지 말아주세요. 아 왜요? 왜? 왜요? 아유 저희는 다르죠. 확실한 차별점을 긋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허니 꿀꿀꿀님 내가 봤을 때 체디가 구워지는 중인 듯. 정확히 보셨고요. 어때요? 지금 체디 좀 구워지는 느낌 들어요? 아니요. 그래요? 체디 즐기고 있지 않아요? 너무 재밌어요. 이 순간. 저는 우리 체디가 원래 아인데 제가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로.
근데 F 성향을 갖고 있어서 E로 느껴지는 걸 수도 있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I인데 F가 들어가면 되게 E랑 사람들이랑 되게 말이 잘 통하거든요. 와. 오. 제이미 씨 MBTI 혹시 연구원이세요? 아, 저 좀 좋아해요 그런 거. 어, MBTI 찾아보는 거 좋아하고. 오. 오. 어때요? ENFJ는 저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솔직히 진짜 놀랐어요. ENFJ? J? 주원 J? 그 J가 주헌의 J예요. 오케이. Yeah. ENF 주원. Yeah, ENF 주원. That's right. 오케이, okay, I'm sorry.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그리고 데뷔 10주년을 맞아서 앞으로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컨셉이나 장르가 있는지. 저는 사실 이번 피리파리 때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를 좀 많이 해본 것 같아서 이걸 좀 쭉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네, 이런 느낌을. 조금 가스틱하고 조금 되게. 뭐라고요? 가스틱. 고스틱. 가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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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구사하고 가스틱. 계십니다. 가스틱. 오케이. 네. 자, 이쯤에서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와우. 우리 멋진 어른, 성숙한 뮤지션이 된 제이미의 이름으로 처음 발표한 곡이죠. Stay Beautiful 듣고 오겠습니다. 우! 네, 입구만 있고 출근은 없는 입덕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시즌 2 치명적이고 몽환적인 무드로 돌아온 갑벽 보컬 제이미스 파티 함께하고 있습니다. Hello. 지금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찌미님 제이미가 목소리 너무 좋아요. 성격 시원한 것도 너무 매력적이에요. 근데 손 안 쓰면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Yeah. 이제부터 손 내리고 쓰겠습니다. Yeah.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파리 잡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이미 씨. 아니에요. 이게 전달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약간 전달. 이렇게 전달이구나. 이렇게, 이렇게 전달.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알아들었니? 이렇게. 어, 알아들었니? 하나 들었니? 어, 어 좋아. 네. 네. 내가 있어님, 제이미 너무 힙하다. 어. 그리고 제이미 개조아님. 어, 어, 예? 아이고. 둘 다 얼음 됐어. 제이미 너무 좋아님. 오,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이제 우리가 아까 동물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이분은 강아지로 이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요. 예, 좋았어요. 예. 제이미 너무 좋아님. 예. 오늘 골저스 제이미의 노래 영어 MBTI 교실. 어. 그다음에 퓨처 짱님. 어. 제이미가 헤이 하는 거 듣고 싶어요. 어. 어떻게 한번 헤이 가능한가요? 헤이. 아 약간 제이미 스타일은 약간 좀 간드러지는 스타일. 헤이. 네. 헤이. 헤이. 어, 근데 그 헤이에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많은 것들이 있죠. 이제 표정으로 봤을 때 약간 어. 좀 비켜졌으면 좋겠다면 어. 헤이. 이렇게 할 수 있고. 아. 내가 좀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마음에 들었어. 헤이. 아 약간 밑에서 위로 봐야 되는구나. 예스. 오.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들면. 마음에 안 들면 약간 헤이. 어. Hey. 아, 적당히 해라. 예스. Yes. 적당히 해라 yes. 이런 느낌. 이런 아. 아, 자 그리고 모넥 뇌세포님이 제이미 자기야 April Fools 한 소절 해주면 안 될까요? My favorite April Fools 장난치지 마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 거짓말 오케이 어 킹받아 어 킹받아요? 킹받아요 킹킹킹킹킹 그래요 자 예. 파티에는 음악이 빠질 수가 없죠 오늘 파티를 함께하고 있는 돌랑이들을 위한 채꿀디와 제이미의 추천곡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돌랑이 플레이리스트의 저장 자 먼저 꿀디의 추천곡입니다 꿀디가 아이돌 라디오 출근할 때 듣고 싶은 노래는요? 바로 몬스타엑스의 Whispers in the Dark 잠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미국 앨범 두 번째 앨범에 수록돼 있는 Whispers in the Dark라는 노래였습니다. 노래 너무 좋아요. 노래 너무 좋아요. 네. 저희 듣기 되게 좋은. 차 타고 듣기 되게 좋은. 네, 저희 미국 앨범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들어볼게요. 굉장히 좋은 노래 많고. 제가 취향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좋아할 거예요. 자, 그리고 체디와 제이미는 스케줄을 가는 길 에너지를 업 시키고 싶을 때 어떤 노래를 듣는지 궁금합니다. 에너지를 업 시키고 싶을 때. 에너지 업 시키고 싶을 때. 제가 아주 듣는 거는 이제 너튜브에서 네. 쇠힙이라고 있어요. 쇠힙. 뭐요? 쇠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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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모른 척 하고 싶다. 어, 쇠힙이라고 있는데 음악들 운동할 때 듣는 음악? 어, 쇠힙. 아, 쇠질을 할 때 듣는 음악? 어, 쇠힙. 아, 오케이. 쇠힙을 하면은 네. 강렬한 음악들 있죠. 나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그렇지. 음악들. 그렇지. 그런 힙합. 예. 그게 쭈룩 나오거든요. 예. 전 그걸 좀 듣습니다. 저희 몬스타엑스 노래가 약간 근데 좀 전체적으로 쇠힘 느낌이 그러니까. 좀 많이. 그렇죠, 그렇죠. 예. 약간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으로. 제가 체디랑 같이 이렇게 음악을 뭐 이제 차 연결해서 들으면 온통 우울한 노래. 약간 무드 있다. 우울보다는 약간 무드 있는 음악을 많이 듣는데. 오늘도 그래서 막 검정검정 이런 느낌이에요? 항상. 항상 거의 항상 이렇게 블랙을 네, 많이 맞아요. 편이죠. 제이미는요? 저는 좀 정신없는 노래 좋아해요. 정신없는 노래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런 노래. 이 정신없어요? 네, 정신없으시잖아요. 아, 아 약간 아, 약간 오. 잔들어. 오, 잔들어. 그런 느낌. 잔들어, 오케이. 네, 이런 느낌이고. 네네 좋아요. 어 그러면은. 제이미 씨가 기분이 업될 때는 Whispers in the Dark를 듣는다. 그게 맞겠네요. 네네. 좋습니다. 네. 자, 이어서 체디의 추천곡입니다. 네. 체디가 아이돌 라디오 퇴근할 때 듣고 싶은 노래. 우리 서리의 Dive with You라는 노래 잠시 감상해 볼까요? 네, 이 노래는 이제 퇴근할 때니까 또 퇴근할 때만큼은 좀 편안하게 가고 싶어가지고 이런 느낌을 들으면 할 거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추천을 드려봤는데 제이미 씨를 또 생각해보니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런 노래. 어. 이 오. 노래도 이런 노래는 뭐 금방 하죠. 아유. 아니에요. 아니, 너무 멋있어요. 멋있어. 노래 너무 멋있어요. 정말 네. 잘 어울릴 것 같다.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네네네. 근데 두 분은 좀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갈 때, 퇴근할 때, 뭐 아니면 집에 가서 혼자 이제 다 씻고 이제 잘 준비를 하고 나서 휴식을 취할 때 듣는 노래들이 있나요? 저는 휴식을 취할 때는 노래를 안 듣고 그 비 오는 소리 많이 들어가요. 그 너튜브에 raining ASMR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옥탑방에서 이렇게 빗소리가 떨어지는 그 ASMR이거든요. 되게 좋아요. 빗소리를 들어놓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 예전에 강아지 똥이라고 아세요? 강아지 똥. 아, 그 본인 닮으신 아니 아니요? 그거 엄청 유명했잖아. 그 오빠 귀여운 닮은 거, 걸로. 그 강아지 똥.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긴 거. 아, 네. 그러니까요. 저 닮았어요? 네.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해주세요. 카메라 보고. 완전 똑같잖아요.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그 강아지 똥이 여튼 네. 강아지 똥이 여튼 강아지 똥이. 그 OST가 있어요. 그 피아노 New Age라고 그러죠. 그런 그 저는 그런 반주를 틀어놓기도 하고. 요즘에는 그 제가 예전 음악에 많이 빠져가지고 예전 음악들 좀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김광석님, 유재한님. 이런 노래 좀 많이 듣습니다. 너무 좋죠. 예. 네. 하여튼 뭐 그렇다고. 네. 예. 네. 그리고 몬베베 출근곡은 눌탱님 출근할 땐 비스 모드. 비스 모드. 채꾸를님 지각일 땐 아우토반. 아우토반. 다 전체적으로 좀 신나는 노래들이네요. 네.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우리 제이미의 추천곡도 들어봐야죠. 네. 어떤 곡이죠? 저는 예. 조지의 Let's go picnic. 야, 이 노래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아, 완전 듣고 싶지 않아요? 너무 듣고 싶은데 어떻게? 뭐, 오늘도 제이미가 돌랑이들을 위해서 예. 우리 추천곡을 라이브로 직접 예.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나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무대에 나가 있는 저런 열정적인 모습. 타이밍을 알아요. 예. 예. 자, 그럼 돌랑이들과 함께 듣고 싶은 체디와 꿀디의 추천곡. 네, 추천곡 이 플레이리스트에 꼭 저장해 두시고요. 지금부터 함께할 제이미의 라이브 무대 마음속 깊숙이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자, 제이미가 부릅니다. Let's go picnic. Chill한 느낌이라고 그러죠. 네. Let's go picnic. With a girlfriend. Okay. Get it. Get it. Okay. Yeah. 자, 지금 우리 제이미 씨의 노래를 듣고 댓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무행님 어. 오마이갓 제이미 귀 열어 제이미 노래 들어간다 어? 그 다음에 체디가 아스파라거스 먹는 날님 어? 무료로 들어도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보내셨고요 아 무료 웅냥냥님 목소리 미쳤냐고 꿀 발랐네 예. 언니 이렇게 완벽해서 제 여친밖에 못 돼요 어. 진짜 박박 예쁘네 어허 외지 감자님 오늘 재민님 진짜 너무 이뻐요. 어. 그리고 뱁제님 네. 몬베베이자 베이비제인데 오늘 방송 너무 재미있었어요. 베이비베베. 어. 베이비베베. 예. 베이비베베. 그 뱁제님 아직 방송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빨리 보내주세요. 예.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아직 안 끝났어요. 이렇게. 예. 자 우리 솔직하고. 당당한 실력파 뮤지션 제이미와 함께하고 있는 아이돌 라디오 제이미스 파티를 맞아 지금부터 신나고 재미있는 게임이 시작됩니다. 뭐라고요? 아 돌라 재미있는 랜덤 게임. 예. 아 돌라 재미있는 랜덤 게임.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게임을 위해 우리가 무대로 오케이. 나가볼게요. 오케이. 자, 우리 제이미 씨 어, 예. 반대로 하고. 반대로 반대로 또 반대로 아까 리허설 때도 반 아 헤이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제이 씨 이런 마이 제이미 씨 이런 마이크 안 차봤어요? 한 번도 안 차봤어요. 한 번도 안 차봤어요. 저 완전 아이돌 된 것 같아요. 와우. 네. 느낌 있어요. 네. 느낌 있어요. 잘 어울려요. 뭐야? 오 와우. 오케이. 오케이. 죄송합니다. 아 오케이. 아니에요? 네. 자 어떤 게임이 진행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해봅시다 게임을. 게임 처음 하시는 건가요? 아, 이 게임이요? 이 게임은 처음 하죠. 처음이에요. 오케이. 이 게임 처음인데 저는 제이미 씨 무조건 이길 거라 생각합니다. 아, 제가 이길 거라고요? 아니, 제가요. 아, 본인이?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설명해 주시죠. 자, 게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라운드의 게임이 진행되고요. 각 게임의 패자는 벌칙 아이템을 착용하고 다음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벌칙 아이템을 피한 최후 1인에게는 선물로 이 아 돌라 맛있는 까까 세트를 어, 세트. 아 돌라 맛있는 까까 세트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지금은 안 돼요. 아, 네, 네. 네, 지금 우승하시면 네. 가져가시면 되고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첫 번째 게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손가락 드롭입니다. 손가락 드롭. 네, 손가락 드롭. 가장 먼저 손가락 다섯 개를 다 접은 사람이 벌칙을 받게 됩니다. 아~ 오케이. 뭔지 알죠? 네. 자 알아요. 그래서 공격 순서는 우리 가위바위보로 정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rock, scissor, paper. 오케이. 오케이. 자, 1등. rock, scissor, paper. 자, 2등. 자, 2등. 3등. 3등. 왜 느낌이 오케이. 오케이, 나 먼저 할게요. 오케이, 제이미. 모자 쓴 사람 접어. 모자 쓴 사람 누구야? 너. 와. 아, 저 방송에서 아, 죄송합니다. 너라니요. No. 오케이. No. 오케이. No. No. 네. 오케이. 솔로 접어. 야. 예. 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검은 바지 접어. 두 개 접혔네요. 오케이. 입술 피어싱 안 한 사람 접어. 와우. 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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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이피 이피 야야. 그래요. 접었어요. 접었어요. 저는 어 오케이 왜 저를 보죠? 어 아니 저기 우리는 보고 팀이 돼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나 나. 사투기 사투기 씨. 헤이. 오케이. 어 귀걸이 한 사람 접어. 오케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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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자 벨트 접어. 벨트 접으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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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누구 보내지? 어. 어. 그다음 나야 그다음 나. 입술 아니 볼 보조개 없는 사람 접어. 야. 와우. 야, 볼 보조개 없는 사람 접어. 좋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와우. 자. 키 180밑 접어. 야, 키 180밑 접어. 진짜. 키 180밑 접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키 180밑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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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 접어. 접었어, 접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어떻게 하나씩 남았네요? 하나씩 남았죠. 아 어떻게 하지? 아 뭔지 알죠? 뭔지 알죠, 뭔지 알죠. 알죠, 알죠. 자 옷에 줄무늬가 있는 사람 접어. 아, 아~ 어~ 없는데 너무 무진디 없는데.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제이미 씨가 네. 어, 벌칙 소품을 네. 써주시면 되는데. 뭐 쓰면 되죠? 어, 안경을 써주시면 네, 돼요. 안경 써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안경. 감사합니다. 이야, 이야. 야, 정말 멋지네요. 이렇게 나온 줄 알았어 처음에. 이야, 정말. 시대를 앞서가는 뭔가 이런 교수님 같은 느낌. 오케이. 네, 좋아요. 자, 이어서 2라운드 게임은 네버 엔딩 스토리입니다. 오케이. 네버 엔딩 스토리 박자에 맞춰 릴레이로 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문장을 잊지 못하거나 너무 안 어울려. 이런 얘기 이런 단어를 얘기를 하면 예. 지게 되는 거. 지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우리 1라운드에서 벌칙을 받은 우리 제이미 씨부터 시작을 할게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게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해서 이어가면 됩니다. 네. 근데 이 박자를 벗어난다. 어. 약간의 레이백은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는 좋아. 누굴 위에 누굴 살 아! 이게 누굴 똑같은 거 안 되지 않아요?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아니죠. 누굴이 반복되는 거죠. 라임처럼. No. 지금 작가님 인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No. 작가님 인정. 누굴 작가님 반복이 인정. 돼요? 작가님 no. Nope. No. 아니요. 누굴, 작가님이 누굴. 인정해 주셨어요. 아니 그거 셋 다 누굴 이거 계속하지. 그럴 거면 누굴 노래를 만들죠. 그럴 거면 그러니까. 누굴이라고. 누굴 하지. 바로. 누굴 뾰뾰뾰뾰뾰뾰뾰. 이 사람들 안 되겠네. 어.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쓸게요. 그냥 인정하고 제가 쓸게요. 아, 오케이, 같이 오케이. 저랑 같이 함께 공부하시죠. 어. 아 저는 또 그 다른 벌칙. 아 그래요? 아 탐나는데. 아 저 아까 강아지 똥이라고 했으니까. 강아지 똥. 예. 똥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아 어떡해. 제대로 써주세요. 아 잘 어울려요. 이렇게 하면 잠깐만. 아 저는요. 어떡해. 여러모로. 우리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런 날 있어요 가끔 부모님 보고 싶은 날. 우리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요. 네, 우리 문베베 너무 보고 싶습니다. 아 이게 안경이 신기한 안경이네. 예. 어때요 지금 저희 둘의 모습 지금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예. 야. 느낌 있어요? 느낌 있어요. 예. 굉장히 힙해요 두 분 다. 오케이. 자 마지막입니다. 오케이. 네. 자 마지막 3라운드는 100초 댄스입니다. 오. 100초 댄스. 100초 동안 음악이 랜덤 플레이 되는 동안 여기에 공이 있어요. 아 어지러워. 이 돌라볼을 들고 있는 사람은 춤을 춰야 됩니다. 네. I'm saying? 오케이. 예, 자유롭게 다른 사람에게 패스 가능하고요. 마지막 100초의 순간에 공을 들고 있는 사람이 지게 되는 게임입니다. 약간 그 폭탄 터지듯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2라운드에서 진 저에게 먼저 오케이. 돌라볼이 주어집니다. 네. 오케이. 자, 저희 안경 계속 껴야 되는 거죠? 계속 껴야죠. 네. 자, 여기서 진 분이 저거 다 하도록 하죠. 모자, 안경, 뭐 이거 뭐 다 하도록.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거 코, 오케이 다 하는 걸로. 오케이. 자 음악 주세요.
완벽해. 완벽해. 너무 완벽해. 자, 어때요?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이요? 네. 뭔가 지금 몸베베 애들한테 한마디. 여러모로 미안하다는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오. 아, 저의 얼굴이 이렇게 된 점, 아, 우리 몸베베 분들에게 굉장히 아, 미안하지만 아, 뭐라고 할까, 재미가 있었다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제 입술 앞에 코가 있어요. 코수염이 제 입술 앞에 지금 코가 있거든요. 여러모로 그 옆으로 보여주세요. 옆으로 보여주세요. 어떻게 여기 옆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말할 때마다 하, 정말 아니, 잘 어울려요. 예, 잘 어울려요. 귀여워. 너무 잘 어울려요. 그렇게 나, 계속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나는 오늘 이걸 내가 걸릴 거라는 생각은 1도 못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예. You 걸릴 줄 알았어요? You가 걸릴 줄 알았어요. 진짜요? 네. 와, 진짜 덥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 예. 이렇게 계속 진행해야 되는. 아, 계속해야 돼요. 아, 네, 우리 아돌라마 아 돌라 마시는 까까 세트는 예. 저와 지민 씨. 예. 제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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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제이미 씨 이렇게 게임을 해야 되는데 예. 까까 세트를 드리도록.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이거 한번 아, 네. 해줘. 오케이. 저 까까 세트로 아돌라 아돌라. 아, 여기 아돌라 탕수 게임 하듯이 한 번만 해줘요. 오케이. 아돌라 한번 하고 싶어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이거 내 거. 오케이. 저부터. 제가 먼저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돌, 라, 아, 돌, 라, 아, 돌, 라, 아, 와. 아, 제이미 씨가 아쉽게 탈락했지만 까까 세트는 제이미 씨한테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희는 잠시 쉬고 올까요? 네. 우리 꿀지 여기 어디죠? MBC 아이돌 라디오네요. 지금은 아이돌 자체 광고 시간입니다. 둘 셋 주민 트렌디 돌랑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렌디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첫 미니 앨범 블루스 챕터 1 트랙스라는 앨범으로 데뷔하게 되었는데요. 타이틀곡은 TNT라는 곡입니다. TNT는 어둠과 안개 속에서 자유를 쫓는 트렌드지만의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힐링 파트도 많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까먹은 거 없어요? 어? 뭐죠? 저희 수록곡들도 퍼포먼스가 멋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희 수록곡들도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트렌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푸른빛이 달아보는 길 어지럽혀진 방 나는 upside down 차가운 공간 넘어 make you act that that can't you see let's go don't matter we can blow it up by TNT 가려진 안개 속에 don't stop 이 길의 끝은 없어 try on 내 달려 get closer 나를 구원해도 set me free 너져버린 chapter We can go on up, we can go on up TNT Cause you want it, cause you want it, cause you want it all And I'm on it, yeah I'm on it all up on the wall Cause you want it, cause you want it, cause you want it all And I'm on it, yeah I'm on it, do it by default 나를 구원해줘 set me free 후회 따윈 없으니 Can't stop, 무너져버린 chapter We can go on up, we can go on up TNT 눈앞에 swing 집어삼키는 캄캄한 도시 위 just pop pop 터져 blow it up fast blow it up fast 기억 속 빛났던 past 도시 위 나에게 come join now go get her we can blow it up by TNT 가려진 안개 속 don't stop 이 길의 끝은 없어 try it out 더 달려 get closer 나를 구원해줘 set me free 후회 따윈 없으니 can't stop 무너져버린
네, MBC에서 아이돌을 맡고 있습니다. 아이돌 라디오 시즌 2, 아이돌 라디오 하늘의 띠을 제이미 소원의 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원을 적어 주셨나요? 저는 2022년 실물 앨범 가자. 아, 실물 앨범 가자. 한 몇 곡 정도? 아, 써놓은 곡들은 많은데. 네. 아직 몇 곡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이제 팬분들께서 실물 앨범을 진짜 꼭 한번 만져보고 싶다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번 연도에는 꼭 이걸 실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실천됐으면 좋겠습니다.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아쉽게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어요. 아쉬운 거 맞아요? 네? 아쉬운 거 맞아요? 정말 아쉬워요. 진짜 나 두 시간 더 얘기하고 어? 아까 자, 집 가서 바로 누울 수 있다고. 저요? 집 네. 가기 전에 누울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베이비 제이들에게 영상 편지 네.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베이비 제이. 이번에 앨범이 나왔을 때 좀 기간이 길었는데 기다려준 만큼 너무 고맙고 바로 다음 앨범 가지고 나오도록 빨리 노력할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줘. 사랑해. And then, can you speak English too? I love you, Baby J's. Thank you for the support, and I love you guys. You guys will be waiting for my album, but I'm still working on it, so I hope you see you soon. Good, good, good. Yeah, wow.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이돌 라디오의 공식 엔딩 퀴즈가 있습니다. 우리 제이미 씨가 평소에 이렇게 애교나 뭔가 이런 귀여운 느낌 잘 하신다고 소문이 그렇게 많이 났는데. 저는 오빠가 잘 하신다고 소문이 들었는데. 저는 잘하죠. 그래요? 네. 그럼 믿고 네. 한번 가볼게요. 저를 믿는 건 아니고 제이미 씨가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얼만큼 귀엽고 깜찍하게 이걸 잘해줄지 정말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아이돌 유니버스에 뜨는 해는?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아이돌 라디오의 별자리는? 돌랑이 옆자리. 네, 체디와 꿀디가 네. 함께하는 MBC 아이돌 라디오 시즌 2는 목요일 저녁 8시 돌랑이들 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네, 엔딩곡으로 제이미의 Numbers 들으면서 돌랑이들 안녕. 몇 평이 아직 03202 숫자에게 찍찍해 눈이 가긴 해너만큼 오늘 레이다 나를 모르다 조건 나이 첫 만남은 나에게 눈길도 안 줘야 돼 나도 마치 만남 만나면 내 매력기도 돼 멋진 옷 입혀 얼굴 모단 뿌리고 본인 등판해 쉬면 싫어해 느낌대로 날 봐주면 돼 이제 빼나 mill drop some bill couple of trill couple of how does money make you feel 사람을 숫자로 보는 이 기준이 이 수준이 여기까지 Talking about your numbers. I don't give a shit about your numbers.
의미 없으니까 너의 numbers. I give you one, two, three.